김기훈이는 저 아내도 같이 하면서 김가연이하고 같이 하거든요. 김기훈, 퀸 가연. 아, 둘이서 같이 하는. 나뭐 관심 없어. 아, 우리 나는 난 먹튜브. 그런 걸 우리는 그런 걸 해보는 먹튜브. 취향이 달라 우리 셋은. 나는 BTS. 나는 무조건 이제 딱 보는 거는 뭐 이렇게 그 2차 태평양 전쟁 그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거. 그다음에 이제 뭐그 역사와 관련된 거좀 주로 보고 이제 먹튜브 보는데. 먹튜브가 전 짜인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. 난 짜인이다. 남자들 나이 들면 항상 수임은 물어보더라. 뭐 보세요? 저 BTS요. BTS? 네. BTS가 뭔데? 방탄소년단! 진짜 슬프지 그만해. 아니 방탄소년단이 BTS라는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. 애들이 병태샘이라 그러더라고 방탄소년단은. 아, BTS를 아. 아, 병태샘이래 그럴 수도 진짜. 있겠구나. 너무 싫어 그래서. 근데 왜 자꾸 방탄 병태샘을 갖다 연결시키지? 그러니까 애들이.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보면 태종샘이 있는데 우리 말이야. 병태샘 빠돌이 빠순이들이 있다니까. 아 엄청 많죠. 왜 그럴까? 서재는 한 번에 꼭 소리 지르고 있잖아. 난그 스타일 아직 못 잡아. 아 BTS는 BTS밖에 안 봐요. BTS랑 노래? 운동 유튜브. 노래? 아 BTS는 노래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컨텐츠가 있어요. 그래요? 예, 네, 걔들 지네들이래. 우리 그 BTS는. 아미들이 쫓아오겠다. 아니 뭐그뭐 거의 뭐 러닝맨도 하고 막 이런 식의. 예능 콘텐츠, 자기들끼리 만든 예능 콘텐츠가 진짜 많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요리도 하고 먹방도 하고 이런 거. 그 모르는 하루 세계 종일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운동하고, 러닝머신 뛸때 그거 보고, 아니구나. 아.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고 보고. 제 헐. 체인은 정국이에요, 정국. JK. 헐. 달려라 방탄, 그치? 달방, 달방. 헐. 병태샘 너무 싫다고 한거 아니에요. 병태샘 싫다고 한게 아니고 자꾸 BTS를 병태샘이랑 갖다 붙이는 게 싫다는 거지. 근데 우리가 하는데 왜 병태샘 이야기 나와? 우리 하는 건 우리끼리 해. 너왜 자꾸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? 그냥 우리끼리 지금 기본 예의가 있잖아. 항상 하면 항상은 뭐 한길이나 동규인을 갖다 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나는 했는데 영어는 괜찮아? 아, 나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. 그래서 기본적인 그 예의가 있지. 우리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런 정도 해주면 되지 뭐. 병태샘 지금 출발하셨어. 야, 노량진 막내 출발했다고? 그럼 우리 튀어야 되는 게 노량진 바로 이긴데. 인마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. 사모님도 출발하시고 아버님도 출발하시고. 다 출발한 거야? 다 출발했어. 다 출발했어, 씨. 그럼 우리 돈 집에 들어갈 때 다. 요거 읽는 재미도 솔솔 찾겠다. 아, 그러니까. 진짜.